네, 오랜만에 예당 왔네요. 사실 저 위에 있는 사진전 보러 온 건데, 뭐 전시회에서 파는 그 아는 대표님이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그거 보러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원래 제가 오늘 다른 일을 좀 보고 오려고 했거든요. 이게 이쪽 이제 미술관인데 다른 일을 보고 오려고 했다가 제가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한 집에서 한 시간 정도 그냥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와서, 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일단 화장실부터 갈게요. 네, 대한민국과 스웨덴 수교 60주년. 작년에 러시아 월드컵 때 스웨덴하고 한 경기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 전시회 이제 주최 측에서 저를 오랜만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초대받아서 구경 왔어요. 사실 오늘 이걸 시간 맞춰서 온다고 진짜 잠을 못 자고 왔는데 오늘 이거 리셉션이 몇 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조금 일찍 끝나면 아마 오늘 머리를 좀 자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나만 나오게 좀 찍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찍으니까 지금 조명이 여기 위에 있거든요. 여권. 네, 여기 막 이렇게 서가지고 컨셉 잡아서 찍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나는 내가 혼자 와가지고요. 내가 따로 PD가 없잖아. 혼자 와가지고 그래서 따로 자세를 잡을 수가 없네요. 와, 그래도 여기 예당이라고 그 보조 배터리 대여 반납 서비스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꼭 여기서 빌리고 여기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 이동 장소로 가서 그 반납하는 서비스인가 봐요. 뭐 나도 근데 나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여기서는 이제 돈 주고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충전은 이곳에서 1,500원 하는 거고, 그 뭐냐 대여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뭐냐 지금 그 적은 용량의 보조 배터리가 두 개가 있고, 중간 용량 한 개가 있고, 이제 대용량 고속 충전 배터리가 두 개가 있죠. 보조 배터리만 다섯 개를 가지고 다니는 상황에서 이거를 쓸 일이 아마 없을 듯.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버전 좀 시간 살짝 남았을 때 한번 쭉 훑어보려고요. 네, 여기는 그림인데 이 그림 속에 이 양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흑양인가? 왜 갑자기 흑우가 생각이 나지? 네. 그래서 에릭 요한슨 전시회인데 이 사람이 일단은 무슨 사진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원본 찍어요. 찍고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그려놓고 사진을 찍고, 근데 이제 사실 손을 대고 그런 만드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린대요.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을 짤 때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발표한다고 하네요. Listed as one of the most creative countries in the world, just like Korea, I would like to say.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또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And you know, you all know that the film The Parasite won the Palme d'Or in Cannes last week. They capture moments, but maybe ideas. I think it is very inspirational. 그래서 순간을 포착하는 전통적인 사진 촬영 과정이 에밀 노아 감독은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사진이라고 이 분위기에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Thank you. Are you nervous? So yeah,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er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here. I'm very proud and happy to have my first exhibition in Asia, and I'm very happy to do it here in Seoul, in Korea, just to partly also celebrate with the 60th anniversary with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When it feels like you're almost floating away, it can be about the fact that you should try to go your own road, pull your road, and instead of just following the road, you make your road. Or sometimes just something more magical, like a person switching day and night, and this is not just happening automatically, but that there is actually someone doing that. But we can start with that, and then I will talk about this one. 네, 모든 작품은 이제 각각의 주제와 각각의 어떤 감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들기 직전 마치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표현해봤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스스로 주장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이 서로 바뀔 때 그걸 누군가가 뭐 어떤 이제 작업을 해서 낮과 밤을 담그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설명 좀 듣다가 사진 찍고 그리고 와가지고 되게 늦게 도착했더니 지금 술밖에 안 남았어. 와인하고 막걸리밖에 안 남았는데 물만 갖고 가도록 하겠어요. 아니다. 아, 따라주시나? 그러면 아, 나 이따 머리 자르러 가는데 한 잔만 마실게요. 아, 이거 낮술인데 한 잔만 할게요. 짠. 늦게 왔더니 안주가 없어. 하지만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한 잔만. 이따 가야 될 때 있으니까 한 잔만 할게요. 안주가 없는 게 좀 아쉽네. 다 떨어져가지고요. 이거 대형 빈셋. 이거 들고. 이거 무거워서 사진을 못 찍겠다. 이게 요 사진이 원조거든요. 근데 아 이거 무거워요. 이거 하나 드는데만 해도 이거 지금 내가 한 손으로 이걸 들고 있어가지고 사진은 못 찍겠다. 일단 사진을 찍기는 하는데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한다고 하네요.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품 구상하고 예, 스케치 정리하고 스케치를 한다고 뭐 하네요. 그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 뭐. 이거를 아까 그 에릭이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소품들은 다 본인이 소장하거나 뭐 직접 만들거나 뭐 빌리거나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스케치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려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품을 쓰기도 하고
아까 그 제가 그 핀셋 든 거 있잖아요. 지금 저기 여자분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소품들 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뭐다? 포샵. 포샵이래요. 우리를 제한시키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다. 글쎄요, 상상력이 제한을 둘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장소를 포착하는데 존재하는 장소보다는 상상 속의 장소. 디지털 카메라 받은 이후 뭔가 더, 사진을 찍고 나서 뭔가 더 해보고 싶었다. 네.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에릭 이렇게 사진 찍는데 제가 그렇게 포샵을 잘하진 않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 네, 여기 이제 굿즈들 살 수 있는데 뭐 에릭의 사진으로 만든 이 노트들 그리고 미니 달력, 그 테이프도 있고요. 미니 달력 있어요. 네, 스티커 있고 달력. 2020년 거를 지금 2019년 6월인데 벌써 2020년 달력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굿즈들, 컵도 있네요. 우리 집은 컵이, 내가 컵이 굉장히 많죠. 방송에서 컵 몇 개씩 쓰고. 그리고 네, 여기는 이렇게 달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저렇게 저런 사진들 저기 나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시침등인가? 예, 카드 결제 되긴 하는데 저는 지금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스킵. 네, 에릭 요한슨의 사진전. 네, 제가 사정상 자금을 모아내는 사정상 요즘 굿즈를 못 사는데요. 와, 오늘 이거 개막식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한테 이거 약간 이런 형식의 그 가방 하나씩 줬어요. 네, 요 밑에는 이 전시회 주관을 하셨고 전 이 회사 대표님 초대로 왔거든요. 대표님 초대로 왔는데 그 이 에릭 요한슨 사진전은 이제 지금 제가 6월 4일에 촬영하고 있어요. 그 6월 5일 내일부터 한 9월까지 한 100일 정도 전시회를 하니까요. 뭐 이제 방학 시즌이잖아요. 이제 방학 시즌 맞이해서 여러분들 여기 예술의 전당 여기 1층 그 지하 로비 들어오시면요. 지하라고 해야 되지 여기는. 어쨌든 이 로비 들어오시면 그냥 로비 들어와서 그 쭉 둘러보면 여기 전시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이쪽 회사에서 그 이쪽 회사 쪽 이제 약간 뭐 서포터즈 활동 한 적 있어요. 그 김광석 씨 전시회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님과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 전시회 초대를 받았는데 그 에릭하고도 사진 찍고 아 그 펌프 스탠 만드는 김에릭 말고 그리고 그 오늘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그 하나뿐인의 편 출연했었던 배우 박상원 씨 있었죠. 제가 이제 박상원 씨를 예전에 그 첫사랑 찍을 때부터 그때부터 알고 있던 배우였는데 그러니까 알게 된 배우였는데 오늘 실제로 처음 봤어요. 박상원 씨 처음 봐서 박상원 씨 셀카가 졌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오늘 아직 머리를 안 잘랐다는 거. 제가 아직 머리를 안 잘랐어. 이거 지금 제가 오늘 그냥 이 강남 좀 나온 김에 이따가 지금 머리 자르러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서 저는 이미지를 변신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